자, 그동안 공부했던 일본어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요 책을 공부를 할 건데, 문제는 이게 저작권 때문에 이 음성 파일을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 파일은 저만 그 이어폰으로 듣고 따라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이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음성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하신 다음에 여기서 해커스 일본어에서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을 한 번은 다 봤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목차를 보면은 일단 간단한 그 필수 일본어 인사말부터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동하기, 교통 관련된 교통수단, 그리고 이거는 숙박시설, 밥 먹을 때, 쇼핑, 어디 구경하는 관광, 그리고 이건 긴급상황,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여기 식사하기 이쪽을 보시면은 이게 뭐 라면집도 있고 뭐 초밥집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고깃집이 없어. 고깃집이 일본 하면은 그 야끼니쿠 아닙니까? 야끼니쿠. 근데 고깃집이 없어요. 고깃집이. 야끼니쿠 집 가가지고 좀 메뉴판도 좀 읽어보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요런 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징은 요 모든 그 말에 한글로 이런 식으로 한글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전혀 읽지 못해도 요 한글로 그냥 따라하면 되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끝까지 다 한글로 다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행까지 한 36일, 35일 그 정도 남았는데, 요한 권이라도 거의 완벽하게 알아두고 갔으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를 해봅시다. 처음에는 만능 일본어. 저 혼자 떠들면서 저 혼자 쉐도잉하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네요. 언어는 말로 떠들어야 실력이 된다고 합니다. 수유원생, 수유원생.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이렇게 하면은 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혼자 공부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닌 것 같은 이 느낌을 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지? 10개, 10번까지 있으니까 이걸 다 써? 아하이 참 어쩔 수 없다. 꼭 필요한 말 1번부터 요 3번 30개, 요 30개는 아주
많이 쓸것 같으니까 요 30개는 다 쓰겠습니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일본에 가면은. 1번. 저기요. 저기요. 뭐,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스미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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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요청할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노 스미마생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죠. 정말 많이 들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리, 가, 또,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자, 자, 이, 마, 스. 마침표가 없습니다. 일본어에는 마침표가 없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찍는다고 해요. 이게 무슨 용어가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까지만 하면은 반말. 고마워. 이런 느낌. 아리가또 그러면 고맙다. 뭐 고마워.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고자이마스를 꼭 붙여 넣으라고 하네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다음 또 많이 하게 될 말.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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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쿠라데스까? 이쿠라데스까? 역시 일본어에는 물음표가 없습니다. 물음표도 없어요. 이쿠라데스카. 그래서 뭐 까로 끝나면은 뭐 질문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공부를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쿠라데스카. 이쿠라데스카. 얼마인가요를 느끼면서 이쿠라데스카. 이쿠라데스카. 근데 이 뒤쪽에 그 스시집 그 단어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건데 이 꾸라라는 말이 연어알이기도 합니다. 연어알. 그래서 스시집에 가서 초밥집에 가서 연어알 초밥을 연어알 초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히꾸라데스까?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꾸라를 검색을 해보면은 재밌는 게 이쿠라 검색을 해보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산으로 가는 일본어 공부. 이쿠라 이 꾸라. 이쿠라 치면은 일단은 이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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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들려드려도 되니까 이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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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물이랍니다. 연어알 맞죠?
연어의 알이다. 음식 설명. 연어 알 군함. 이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꾸라가 다시 이꾸라 왜 뒤로 갔어? 이꾸라. 이꾸라가 요 연어알 요것도 이꾸라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얼마 이것도 이꾸라입니다. 똑같 생겼죠? 이꾸라 똑같이 생겼죠? 여기 들어가 보면은 발음 이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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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쿠라, 이쿠라. 요거는 이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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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쿠라. 어쨌든 이쿠라는 얼마라는 뜻도 있고 연어 알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꾸라 데스까?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 다음 많이 쓰게 될 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고래 구다사이 고래 구다사이 이 고래 구다사이 구다사이는 뭐 부탁합니다. 오네가이 시마스보다 조금 덜 공손한 그런 느낌? 뭐, 말 그대로 이거 주세요, 주세요, 이런 느낌? 고래는 이거.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구다사이, 고래 구다사이, 고래 구다사이. 고래, 이거 주세요. 저거는 그거. 이게 맞나?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상대방이 여기 있고, 중간에 뭔가 하나 있고, 여기 있는 게 고래, 여기 있는 게 고래. 고래, 고래. 여기 있는 저 상대방한테 있는 게 소래? 이게 소래였나? 소래, 소래. 그리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쪽에 있는 게 아래? 아래였나? 아래. 아소래? 아소래? 아래. 고래, 소래, 아래. 아래였나? 또 확인해봐야겠다. 이러니 진도를 못 나가지, 씨. 자, 3. 장소. 고래, 여기 있다. 고래. 사물. 자, 이거는 유아다요 책입니다. 유아다요 책이고, 유아다요 인강책. 나와 가까운 물건, 고래. 상대방과 가까운 물건, 소래.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먼 곳, 저것. 아래. 아래가 맞네. 고래. 고래. 소래. 이 나를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게 고래. 상대방한테 가까이 있는 걸내 기준으로 소래. 고래, 소래. 아래. 고래, 소래, 아래. 아래. 여기도 아래. 이거는 도래. 도래는 뭐 어느 것? 어쨌든 고래는 이거. 이거는 고래. 고래. 이거 주세요. 고래.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있나요? 이런 느낌? 고래는 똑같을 거고, 고래 아리마스까? 아리마스까? 고래 아리마스까? 아리마스까? 고래 아리마스까? 고래 아리마스까? 고래 아리마스까? 고래 아리마스까? 막 일본에 갔는데 누군가가 일본 사람이 내가 일본인인 줄 알고 일본어로 막 물어볼 때 전혀 못 알아듣겠죠? 그때 쓸수 있는 말 일본어를 어를 못해요. 일본어를 못해요. 니혼고가 되기마생. 니혼고가 되기마생. 니홍 홍고 고가 니혼고가 되기마생. 되기마생. 니혼고가 되기마생. 습관적으로 마침표를 찍는데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아, 습관이 들어가지고. 마침표도 없냐, 무슨 언어에. 웃긴 언어야. 니혼고가 되기마생. 니혼고가 되기마생. 니혼고. 니혼고는 일본어라는 뜻. 가는 무슨 조사 같은 거겠죠. 를. 니혼고. 니혼고. 니혼고가 되기마생. 데키마스는 데키마스의 부정형일 테고, 데키마스가 뭐 됩니다 뭐 이런 뜻이니까 데키마스는 안 됩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니혼고가 데키마스. 니혼고가 데키마스. 다음 식당 같은 데 가서 많이 쓰게 될 말. 어차피 저는 혼자 여행을 가기 때문에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여러 명이서 가실 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두 명, 세 명, 세 명, 한 개, 두 개, 세 개. 한 명, 히토리, 히토리, 히토리. 두 명은 후타리, 후타리, 후, 따리, 따리. 세 명은, 세 명부터는 싼닝, 싼닝, 싼닝. 색깔. 영역을 침범하니까 히토리 후타리 히토리 후타리 싼닝 히토리 후타리 싼닝 히토리 후타리 싼닝 근데 나 이어폰을 왜 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어폰이 지금 필요가 없는데.
이따가 필요할 때 깹시다. 히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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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타리 사님 히토리 후타리 사님 한 개는 히토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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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타츠 후타츠 두 요거 두 번째까지는 비슷한데 한 명 두 명 히토리 후타리 사님 한 개 두 개는 비슷한데 히토츠 후타츠 여기는 미츠입니다. 미츠 미츠 왜 그런지는 몰라요. 미츠 요거는 초금이네요. 작게 쓴 걸 보니까 히토츠 후타츠 미츠 히토리 후타리 사님 8번 뒤에다가 쓰자. 뒤에다가 쓰자. 야, 이것도 정말 식당에서 메뉴판 좀 읽어보려다가 실패하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마법의 주문 그런 느낌? 추천 추천은 무엇인가요? 추천은 무엇인가요? 추천 메뉴는 무엇인가요? 오스스메와난데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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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스메와 오스스메 오스스메와난데스카 난데스카 오스스메와난데스카 추천은 무엇인가요? 이거를 문장을 좀 뜯어보면은 일단 이렇게 나누면은 난데스카 이거는 뭔가요? 이런 뜻이 될 거고 그럼 앞에가 이게 추천은 추천 메뉴는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지금 이 글자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는 조사 같은 느낌이고 오스스 오스스메 오스스메 오스스메와나 이 물을 물이 미즈인데 미즈 미 이건가? 미즈 이게 물인가? 미즈인데 이 식당에서 뭐 물 달라고 할 때는 이거 오, 앞에 오를 붙이거든요. 이것도 배웠는데 오미즈 그래서 오미즈가 됩니다. 오미즈가 되고 차도 오차가 되고 그리고 카이케도 뭐 오카이케 이런 식으로 앞에다 뭔가 오를 붙이는데 왠지 이것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메 스스메가 왠지 추천 메뉴 그런 뜻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검색을 해봅시다. 미즈가 맞는지 먼저 미즈 검색을 하면은 물 맞죠? 미즈 여기에다가 앞에 오미즈를 붙이거든요. 오미즈 오미즈 비즈 물
앞에다가 오 오미즈 검색. 단어는 안 나와 있고, 이 아래 보시면은 요 하단 쪽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있죠. 여기 오미즈 이 보이시죠? 모르겠는데 오미즈 쿠다나이, 오미즈 쿠다사이. 오미즈 쿠다나이 이게 물 주세요. 식당에서 이게 물 달라고 할때 앞에 오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오를 붙인다. 오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왠지 저 스스메 자체가 추천이 아닐까. 써봅시다. 스스메 일단 한글로 스스메. 아 맞네. 스스메라고 이게 요거 자체가 추천이네. 스스메. 스스메 맞네. 역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게 스스메고 앞에다가 그래서 오를 붙여갖고 오스스메가 된 거고, 뒤에는 요 조사 오스스메와 어머는 뭐 아빠는 엄마는 나는 할때뭐 그런 느낌. 오스스메 그리고 스스메 앞에다가 오스스메를 붙여갖고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추천은 무엇입니까? 식당에 썼으면은 뭐 추천 메뉴가 될 거고, 예를 들어 뭐 식당이 아니라 뭐 옷가게에 썼으면은 추천하는 뭐 옷은 무엇입니까? 그런 뜻이 될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네요. 어쨌든 오스스메요 난데스까? 이거는 추천은 무엇인가요? 넘어갑시다. 9번. 다음은 카드 되나요? 카드 되나요? 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카타카나를 썼네요, 여기다. 카도 장음 도 카도 되겠습니까? 카도 되겠습니까? 질문이지만 물음표는 없는, 뒤에 까가 나와가지고 아 이거는 질문이야 하고 알수 있는 카도 되겠습니까? 카도 되겠습니까? 카드 되나요? 그럼 현금 되나요? 현금이 돈. 오카네? 오카네가 돈인데? 오카네. 오. 까. 오카네. 이게 돈인가? 또 검색을 해봅시다. 오카네. 자, 이게 맞는지. 오카네가 아니라 오카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 되나요? 그러면은 오카네 되겠습니까? 그럼 되겠죠. 한 번에 공부를 할때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공부를 해놓으면은 따로따로 안 해도 돼가지고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그 곁가지들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도를 못 나가니까 일단은 메인은 중심을 잡아놓고 곁다리는 살짝 조금씩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마지막 화장실. 화장실은 어디예요? 화장실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화장실은 토이레와 도코데스까? 도코데스까? 데스까? 토이레와 도코데스까? 토이레와 도코데스까? 토이레와 도코데스까? 토이레와 도코데스까? 토이레와 도코데스까? 요거는 화장실. 요거는 화장실. 그리고 요거는 요거랑 똑같은 뭐뭐는 할 때 하는 하자인데 와로 읽죠. 주로 토이레와 도코데스까? 도코데스까? 이거는 어디? 도코. 아까 했던 코코 소코 아코. 아까 안 했나? 아까 했던 건 아래지. 아래 소래 고래 소래 아래. 고래 소래 아래 도래. 똑같이 코코 소코 아소코. 똑같지 않다. 아소코. 어디입니까? 여기. 내가 여기 있고 저 사람이 저기 있고 저기 아니 여기 똑같이 합시다. 아까는 고래였죠. 고래 소래 아래. 그래서 이거 그거 저거 이런 느낌. 내 기준으로 네, 코코 코코 여기 소코. 내 기준으로 거기 여기 거기. 나한테도 말고 너한테도 먼 거는 아소코. 이게 맞나? 여기 코코 조금 틀렸네. 이거 없습니다.
다시 내 기준으로 여기 코코 내 기준으로 상대방 쪽에 있는 게 소코 그리고 둘 다 멀리 있는 거 이게 아소코 그 다음에 어디 할 때 이게 여기 나온 도코 영어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어는 히얼 아니면 대얼 히얼 대얼 그거밖에 없는데 히얼 대얼 오버 대얼 이런 느낌. 근데 그렇게 하면 더 헷갈리고 그냥 모든 건 내 기준으로 코코 여기 소코 고기 여기 고기 소코 저기 아소코 코코 소코 아소코 코코 소코 아소코 어디는 도코 도코 데스까. 그래서 도코가 어디니까 도코 데스까. 그러면은 어디입니까? 토이레와 도코 데스까.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토이레와 도코 데스까.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 도쿄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도쿄 에키와 도코 데스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에키니까 도쿄 에키와 도코 데스까? 우에노역은 어디입니까? 우에노 에키와 도코 데스까? 넘어갑시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인사말. 인사말. 인사말 1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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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아침 인사.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와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거는 장음입니다. 장음. 오하요 고자이마스. 보통 아침에 인사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굿모닝 이런 느낌.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번째는 아무 때나 하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아무 때나 보통 낮에 인사를 하는 게 건니치와. 고언 고가 아니라 콘니치와네 콘니치와
건니치와. 다음은 이거는 여행 가서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뭐 혹시 모르죠.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세요. 이거는 밤에 헤어질 때 이거는 진짜로 자기 전에 하는 인사? 자기 전에 상대방이 정말 잘 잤으면 하는 마음을 전할 때 쓴다고 합니다. 이거는 오야스미나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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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스 오야스미나사이 미나 사이. 오야스미나사이 오야스미나사이 오야스미나사이. 헤어질 때 안녕히 계세요. 세요. 뭐, 안녕. 헤어질 때 작별, 작별 인사 이런 느낌. 사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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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요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 이거 장음입니다. 사요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사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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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나라. 이것도 글쎄요, 이것도 잘 쓸까? 이거는 여행 가서 쓰는 것보다는 그 일본에서 친구 집에 가거나 뭐 친구 부모님한테 뭘 얻어먹었구나 할 때 쓸 말 같은데 잘 먹었습니다. 친구끼리도 쓰려나?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고치소, 고치소 사마데시타, 고치소 사마데시타, 고치소 사마데시타, 고, 고, 치, 치, 소, 고치소 사마데시타, 사, 마, 데, 시, 타. 고치소 사마데시타, 고치소 사마데시타. 이게 장음입니다. 아, 이거 음성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 이게 저작권 때문에 들려드릴 수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직접 사서 들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고치소 사마데시타, 고치소 사마데시타, 고치소 사마데시타. 6번. 이거는 아주 잘 쓸 것 같아요. 잘 부탁합니다. 한국인들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일본어, 몇 개 안 되는 일본어 중에 하나.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요로시쿠. 요로시쿠. 요로. 시쿠. 요로시쿠.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가, 오네가, 이, 시, 마, 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이것도 다 아는 겁니다. 대부분은 아는 겁니다. 일본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다이조브 데스. 다이조브 데스. 다이조브 데스. 다이조. 다이조브 데스. 다이조브 데스. 이게 자음이었네, 이게. 다이조. 다이조브 데스. 다이조. 다이조브 데스. 다이조브 데스. 다이조브 데스. 다이조브. 다이조브. 다이조브 데스. 다. 이. 조. 이건 요음이고, 이건 자음이고, 부, 부, 데스. 요거는 요음, 요거는 자음. 다이조브 데스. 다이조브 데스. 이거 자음이 됐을 건데. 다이조브 데스. 다이조브 데스. 다이조브 데스. 다이쇼브 데스. 맛있다. 맛있다.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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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는 있나 보네요. 근데 물음표는 없어도 느낌표는 보이네. 오이시, 오이시, 오이시. 귀엽다, 귀엽다. 이것도 알죠? 가와이, 가와이, 가와이. 오이시 이거는 여기 자음이고. 그래서 오이시가 되는 거고, 카와이도 카와이에다가 이가 붙어가지고 이것도 장음. 그래서 카와이가 아니라 가와이 뒤를 끌어줍니다. 가와이, 가와이, 가와이 됐네. 가와이. 가와이. 그리고 마지막 10번은 대단하다, 대단하다, 굉장하다. 이건 진짜 다 알아, 다 알아. 남자들은 다 알아. 스고이, 스고이, 스고이. 스고이, 스고이, 스고이. 근데 이거는 의외로 장음이 아니네요. 그냥 장음이 없네. 그냥 스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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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고이가 아니라 스고이, 스고이, 스고이. 카와이는 카와이, 오이시는 오이시 뒤를 길게 발음을 해주는 데 비해 쓰고 있는 그냥 쓰고이 쓰고이 쓰고이. 인사말 마지막. 자, 이거는 여행 가가지고 일본인들이 많이 쓰는 말. 즉그 말은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말이겠죠. 요거까지는 다 일단 쓰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쓸만하고, 그 다음부터는 보통 회화로 나와가지고 그냥 따라하는 거 위주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남은 기간 내에 요 책을 다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일본인 답변 1번. 많이 쓰는 말. 도저, 도저. 도저, 도저, 도저.
넣어줘.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뭐 들어오세요. 뭐 드세요. 쓰세요. 넣어줘. 넣어줘. 2번. 소쇼 오마치 쿠다사이. 일단 씁시다. 소가 아니라 쇼구나.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 쇼 오마치 쿠다사이. 쿠다사이.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 요거는 장음. 식당에서 주로 듣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주세요.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는 일본 드라마에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와카리마시타. 와카리마시타. 알겠습니다. 와카리마시타. 알겠습니다. 와카리마시타. 이거는 똑같은 말인데 조금 더 정중한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 가시코마리마시타. 가시코마리마시타. 알겠습니다. 정중. 와카리마시타보다 조금 더 정중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와카리마시타. 알겠습니다. 가시코마리마시타. 그 이것도 무슨 일본의 그 박한의 유튜브에서 본 건데. 일본 말은 길수록 더 정중한 말이 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죠. 미안함. 고멘나사 이런 말. 근데 앞에를 고멘 거기까지만 하면은 미안 이런 말이 되고 고멘나사이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된다고. 뭔가 말을 길게 할수록 더 정중하고 더 미안한 그런 느낌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 걸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어쨌든 와카리마시타. 와카리마시타는 알겠습니다고 가시코마리마시타 이거는 같은 알겠습니다인데 정중한 느낌. 그리고 다음. 데키마스. 데 기, 마, 스,
できます. 이거는 됩니다. 됩니다. 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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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카드 어떻게 아까 나왔던 카드 어떻게 왔을까? 카드 됩니까? 그러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できます. 그러겠죠. 안 됩니다. 그러면은 できないです. できません. 어쨌든 できます는 됩니다. できます. 됩니다. 6번. それはちょっと それはちょっと 그건 좀 점점점 안 되겠는데 이거를 좀 돌려서 말하는 느낌. それはちょっと 아, 예, 그러면서 하겠지. 예, 소리와 쳤또. 이런 느낌? 쳤또. 초, 요음, 초금. 요음과 초금이 합쳐서 쳤또. 쳤또. 소리와 쳤또. 그건 좀 불안하겠는데, 이런 말. 미안합니다.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미안합니다. 고멘나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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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고멘나사이. 이거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길어요. 모시와케 고자이마센가. 모시와케 고자이마센가. 모모 이거 자음이에요. 모시 모시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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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 이, 마, 생, 가. 모시와케 고자이마센가. 이거는 장음. 모시와케 고자이마센가. 죄송합니다만. 그냥 스미마셍 뭐 하면은 뭐 안 된다는 말일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정중한 매우 정중한 매우 정중한 말 매우 정중한 한 거절 모시와케 고자이마셍가 점점점 하면서 뭐라고 하겠죠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시와케 고자이마셍가 모시와케 고자이마센가. 두 개가 남았는데 그냥 요 옆에다가 씁시다. 옆에다가. 아, 또 왔어. 또 왔어, 초코야. 초코야. 초코야 또 방에 왔어
아유, 발톱 깎아야겠다. 아유, 발톱 깎아야겠다. 아이고. 아야, 발톱 깎을까? 양치할까? 두 개가 남았는데, 요 안쪽에다가 정리를 합시다. 아리마생. 아리마생, 아리마생, 아, 리, 마, 생, 이랑 나이 데스, 나, 이, 데스. 이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리마생, 아리마생, 나이 데스, 나이 데스, 나이 데스. 고래 아리마, 아까 나왔던 고래 아리마스카, 고래 아리마스카. 이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없습니다 할 때는 아리마생 없습니다. 나이 데스 없습니다. 그럼 있습니다는 뭘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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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느낌에 아리마스 그러면 될것 같은데, 아리마스 아리마생이 없습니다니까 아리마스 그러면은 있습니다. 아까 그 됩니다가 데키마스였으니까 데키마스 됩니다. 있습니다는 아리마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검색을 해봐야겠죠. 아리마스로 아리마스 아리마스 맞네. 아리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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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아리마스 아리마스 근데 왜 이거는 책에 안 나와 있을까? 나올 법도 한데 이런 말을 안 쓰나? 없는 게 많은가? 어쨌든 이거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는 아리마스, 없습니다는 아리마생, 아리마생 없습니다. 나이데스, 나이데스도 없습니다. 있습니다는 아리마스, 아리마스, 고래 아리마스. 그럼 그거 이거 있어요. 마지막 10번. 이것도 부정. 데키마생. 데, 기, 마생. 마, 생. 데키마생. 이랑, 데키, 기, 데키, 나이 데스. 나, 이, 데스. 데키마셍, 데키마셍, 데키나이 데스, 데키나이 데스. 둘다안 됩니다. 안 됩니다. 데키마스까 물어보면은
뭐 됩니까? 데키마스까? 예를 들어 똑같은 예를 계속 들는데 카드 데키마스까? 카드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카드가 안 된다 그럴 때 카드와 데키마스엔 그러겠죠. 카드와 데키나이 데스 뭐 그러던가. 어쨌든 데키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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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키나이 데스 데키나이 데스 데키마생 데키나이 데스 데키마생 데키나이 데스 데키마생 데키나이 데스 자, 여기까지가 요 책의 맨 앞부분에 세 장. 뭐라고 해야 되나? 3장? 여기까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대화로 돼 있거든요. 일본 여행 가서 주로 나올 말들을 대화체로 만들어가지고 쭉 나옵니다.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1장은 파트 1은 이렇게 돼 있고, 파트 2는 이제 교통, 뭐 전철이 어떻고, 버스가 어떻고, 뭐 이런 말 나오고, 그 다음은 호텔에 갈 때, 뭐 체크인, 체크아웃, 뭐짐 보관 되나요? 뭐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거 나오고, 다음이 중요한 식당. 몇 명입니다. 뭐 기다려야 되나요?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뭐 계산해 주세요. 이런 거 나오고. 하지만 야끼니쿠 관련된 건 없다. 그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 쇼핑. 쇼핑은 주로 면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면세 뭐 얼마부터 됩니까?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 관광. 관광 일본에는 아무래도 그 꼬맹이들 데리고 디즈니랜드나 뭐 그런 데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서 쓸수 있는 말들 뭐 어른들 아이 둘이요 뭐 이런 말이랑 얼마입니까 이런 건뭐 어디서나 쓰니까 그리고 뭐 이거 기다려야 됩니까 뭐 이런 말 어트랙션 이름들 나오고 동물원 동물들 이름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칫 간과할 수 있는 긴급 상황. 예를 들어 뭐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갑자기 뭐 어디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럴 때쓸수 있는 말. 뭐 사고가 나거나 뭐 그럴 때 그렇게 하면은 거기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는 있다. 그 뒤에는 부록으로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번호하고 요일, 시간, 층수 뭐 이런 식으로 책이 괜찮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지금 9,800원인데 9,800원어치는 이미 뽑고도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산것 같아요. 이게 좋아가지고 이 책도 샀으니까 이거는 단어책. 뭐이 여행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적성에 맞거나 흥미에 맞으면은 JLPT까지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가기 전까지는 회화 위주로 섀도잉만 지겹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녕!